영화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한 주간도 즐겁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 예쁜 마음 가득 담아서 예배드려요. 예쁜 선 어디 있을까? 여기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되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먹고 쓱쓱. 말씀 준비. 얍.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아멘. 주인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의 하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보게 되었어요. 우와! 불말과 불병거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하인은 기뻤어요. 성큼 성큼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가까이 왔어요. 엘리사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말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따라갔어요. 엘리사와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엘리사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어이쿠! 아람 군대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어! 모두 이스라엘 군대야! 아람 군대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 후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섭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깜깜할 때도 무서울 때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자녀를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가정 되게 해주세요. 피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깜깜할 때도 무서울 때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